아이고. 예. 해보세요. 가끔가다 이제 한 10학월쯤 되면 체중이 못 가가지고. 네. 슬라이스성이 좀. 예예. 예. 해보세요. 하나 더 쳐보세요. 조금만 더 쳐보세요. 저 임팩트 손목 부드럽한 건 정말 좋으시거든요. 네. 임팩트 이렇게 손목이 탁 힘을 안 주고 탁 풀리는 게 굉장히 좋으신데 백스윙이 조금 네. 조금 오버스윙이 저 체가 많이 넘어오시거든요. 네. 그래서 백스윙 때문에 그래요. 자,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. 자, 요만큼 들면 너무 좋죠. 네.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오거든요. 체가 네. 이렇게 넘어와요. 아, 예. 이 체가. 근데 체가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골프가 제일 중요한 게요. 백스윙 때 스윙이 인사이드든 아웃사이드든 드는 거 관계 없습니다. 자기가 편한 대로 들면 돼요. 근데 이 샤프트가 이렇게 있으면요. 훅, 전부 슬라이스 아니면 훅이에요. 슬라이스 아니면 훅. 네. 여기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. 지금 백스윙이 커서 요렇게 넘어와요. 아, 그러니까 요렇게 넘어오니까 조금 더 힘을 쓰면 캐스팅 돼서 안쪽으로 훅이 나고 네, 맞습니다. 그 몸을 쓰면 오른쪽 가고 이러거든요. 네, 네. 이제 백스윙을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. 요렇게 백스윙 들면 요만큼만 해서 쳐세요. 네. 요 지금 옆문만 넘긴다 생각하고 쳐보세요. 자, 자 백스윙 그 그리 안 칩니다. 네. 자, 거기서 치세요. 오케이. 우와. 거의 연습합니다.